주세요. 자, 영어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영어는 어순이 고정돼 있어. 가장 기본적 어순이 뭐야? 주어, 동사지. 맞죠? 자, 이 뒤에 붙는 말은 뭐에 따라 달라져? 동사 자체의 성질에 따라 달라져. 그쵸? 자동사라면 목적어 안 오고, 타동사라면 목적어 오고, 또 불완전하면 뭐가 와? 보어가 오고, 완전하면 보어가 안 오고. 그쵸? 자, 오늘은 품사 측면에서 접근해 볼게요. 품사 측면에서. 자, 주어 동사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알파가 오는데. 자, 우선 첫 번째. 자, 주어 동사 다음에 아무것도 안 오면요. 아무것도 안 오면 이거는 해서 어떻게 하니? 아, 여기서 아무것도 안 온다는 것은 수식어 올 수 있다. 수식어. 수식어 알지? 수식어. M은 얼마든지 올 수가 있어요. 수식어 뭐야? 부사. 그쵸? 부사하고 부사절. 이런 거는 빼고요. 이렇게 하죠. 부사는, 부사하고 부사절은 얼마든지 올 수가 있어. 우리 구랑 절은 배웠지. 자, 그러면 이거는 해서 어떻게 해? 주어가 V하는 거죠? 맞죠? 몇 점씩? 이런 식이지. 맞습니까? 두 번째. 자, 주어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해석 어떻게 하니? 주어는 형용사 하다가 되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뒤에 명사가 오면 해석 어떻게 하니? 이때는 해석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주어는 명사 이다가 되고요. 이건 동사가 자동사일 때. 동사가 타동사면 뭐야? 주어는 명사를 뭐뭐 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몇 형식이라 불러? 이걸 1형식. 요 두 개 몇 형식? 2형식. 요거 몇 형식? 3형식이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 봐봐. 요 형용사랑 명사는 어떤 역할을 하지? 요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하지.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 무슨 보어? 주격 보어라 부르죠. 보어는 무슨 사 무슨 사? 형용사나 명사. 왜? 야, 여기 형용사가 오면 주어를 간접적으로 꾸며주지. 주어는 명사니까 명사 뭐가 꾸며줘? 형용사가. 그 다음에 여기 명사가 오면 요 주어랑 등식관계가 성립해. 주어가 명사니까 똑같이 명사.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명사가 두 개 온다. 이렇게. 자, 요것도 해석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뭐니? 첫 번째, 주어는 동사한다. 해봐. 요 명사에게 이 명사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오케이? 이걸 몇 형식? 4형식이라고 하죠. 그러면 아, 이 동사는 무슨 뜻이야? 요 놈에게 이것을 뭐뭐해 주다죠? 그래서 뭐뭐해 주다라고 하자. 무슨 동사? 수여 동사. 그 다음에 주어는 동사한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이 명사를 뭐뭐를 명사라고 이것을 이거라고 하면은 몇 형식이야? 5형식이 되겠죠. 일단 쓸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뒤에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요. 형용사가 오면 이렇게 쓸게요. 형용사가 오면 이거는 해서 어떻게 하니? 주어는 동사한다. 명사를 명사가 하자. 명사가 형용사 하자고. 그래서 요 두 개를 5형식이라고 하지. 그러면 봐봐. 여기서 요 명사랑 형용사 요 두 개. 이 두 개를 뭐라 불러? 아이고. 이거죠?
이 두 개를 뭐라 불러?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니까 무슨 보호야? 목적격 보호가 되겠지. 그쵸? 명사에서 명사. 그러니까 4형식, 5형식 구분하는 거는 요 앞에 명사가 사람, 사물이면 몇 형식? 사람, 사물이면 4형식이고, 그쵸? 둘 다 사람이거나 둘 다 사물이면 5형식이죠. 맞아요? 어? 맞아요? 어. 지난 시간에 요걸 했고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하나 들어갔지? 하나하나. 하나하나. 그래서 구문 1 보겠습니다. 구문 1. 자, 구문 1부터 보시면 여기 답안지 보세요. 답안지. 야, 쉬운 건 안 할게. 쉬운 건 안 하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잠깐만, 잠깐만. 자, 구문 1 복습한다. 자, 써보시고, 고개 드시고. 고이시고! 자, 자동사랑 타동사 배웠는데, 일단 책 보지 마. 그냥 말뜻부터. 자동사는 무슨 뜻이야? 자, intransitive verb지. intransitive가 뭐야? 이동하지 않는 동사. 타동사는 뭐죠? transitive verb. 이동하는 동사. 그게 무슨 뜻이었어? 자동사는 동작이 이동을 안 해. 인준아, 이거 봐. 자동사는 동작이 이동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동작을 받는 대상이 있어, 없어? 없죠. 그 동작을 받는 대상을 뭐라 불러? 목적어. 그래서 자동사는 목적어 없지. 타동사는 동작이 이동을 해. 그래서 동작을 받는 뭐가 있어? 목적어. 대상 목적어가 있지. 그 뜻이야. 자, 중요한 건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는 건데 어떻게 구분해? 목적어는 우리말로 을을로 해석되지. 그래서 동사 뜻 뒤에 을을 붙여서 말이 되면 타동사, 말 안 되면 자동사였죠. 자,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자동사는 뭐랑 관련이 있어? 주어랑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타동사는 뭐랑 관련이 있어? 뒤에 목적어와 관련이 있다. 그게 해석의 핵심이었지. 자, 그러면 답안지 보시고요. 이건 쉬우니까 그냥 동사 뜻만 불러줄게. 자, 답안지 보시고요. 1번 했고 2번 봐라. 자, 2번에 자, 인퀴즈 보면 뒤에 명사 없지, 목적어 없지. 그래서 주어가 증가해 왔다지. 그 다음 밑에 보면 increase 뒤에 the demand 이하 목적어 있지. 타동사. 그럼 무슨 뜻이야? 수요를 증가시켜 왔다. 목적어랑 관련돼서. 틀린 거 붙여. 이거 책 검사할 거야, 이따가. 항상 끝나고. 3번. 자, develop. 역시 자동사, 타동사 다 되는데. 첫 번째 문장은 뒤에 목적어 없죠? 그래서 주어가 발전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은 자, sound ways, 목적어 있지. 그래서 건전한 방법을 발전시키는 거죠. 4번은 자, move가 자동사면 무슨 뜻이야? 올라가다가 되고 밑에 문장처럼 자, audiences, 뒤에 목적어 있어. 타동사면 뭐야? 감동시키다가 돼요. 5번은요, 자, 주로 뒤에 보면, 1번 뒤에 보면 목적어 없지. 자동사. 그럼 무슨 뜻이야? 끌려가답니다. 요거 밑줄 쳐봐. 자, draw to a close. 밑줄. 이거 수거입니다. 자, draw to a close 하면은 끝으로 끌려가다가 뭘까? 끝나다, end입니다. 그 다음 2번은 무슨 뜻이야?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끌고 오다가 되겠죠. 알겠지? 그 다음에 2번으로 간다. 자, 2번은 2형식 동사인데 칠판. 자, 2형식 동사는요 기본적으로 이거죠? 자, A는 B다야. 그쵸? A는 B이다. S는 보호다. 이런 형태인데 2형식 동사는 몇 개가 있었어? 34개가 있었지. 굉장히 적다. 근데 이것도 많기 때문에 한 20개는 외우라 그랬잖아. 그쵸? 자, 2형식 동사 특징이 뭐니? A는 B이다. 이다가 뭐니? B동사 아니야.
그쵸? 이다가 비안이야. 그래서 비동사가 이형식 동사의 표본이야. 그래서 34개 동사는 전부 비동사로 고쳐도 말이 돼요. 전부 밑에 거 고쳐봐. 비동사로 전부 고쳐도 말이 되죠. 자, 34개 중에서 한 20개 정도 했는데 물어봐봐. 민준이는 써라. 자, 상태 유지동사 뭐가 있었죠? 상태 유지동사가 뭐야?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남아있다. 써 있다 남아있다고요? 뭐가 있었니? 쭉 불러봐. 어떤 상태로 있다? 저 remain, remain은 남아있다. 그 다음에 비동사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stay, 머무르다. 머무르다가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유지되는 게 남아있는 거죠? keep. 그 다음에 hold. 라이 또 뭐 있었니? 스탠드. 서 있는 것도 남아 있는 거죠. 이런 게 전부 남아 있다 있다고. 그 다음에 상태 변화 동사는 어떻게 되다지? 되다 뭐 있어? become이 대표적 동사였고 또 come, go, run, make 또 뭐 있니? fall 다시 읽어봐. 또 뭐 있어? grow, get, turn 전부 되다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문장 했잖아. 봐봐. She went mad. She went mad인데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봐라. 그녀는 미치게 갔다. 미쳐갔다. 이거는 그녀는 이것도 달리는 것도 가는 거니까 둘 다 미쳐갔다. 무슨 말이야? 미치게 되었다지. 그렇죠? 둘 다 미치게 되었다. 미친 듯이 갔다, 미친 듯이 달렸다가 아니라 그랬다. 전부 되다야. 그 다음에 감각 동사는 뭐가 있었어? 다섯 개. 오감. 자, 보이다가 뭐니? look. 조심할 거. 윤아야, 보이다 하면 수동태가 있지. 수동태 안 돼. is looked 안 돼. 그냥 look이야. 그 다음에 들리다. sound. 어? hear는 듣다지. 이건 들리다. 수동의 뜻이야. 냄새 나다. smell. 맛이 나다. taste. 느껴지다. feel. 다섯 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견 동사가 뭐야? 뭐뭐한 것 같다. 뭐니? seem. appear가 있었죠? 그 다음 기타. 윤혜야 뭐 있었어? 기타. 졸지 마. 어떤 상태로 드러나다. turn out. 야, 뒤집어서 밖으로 나와. 드러나다 나타나다. 또 뭐 있어? prove가 있었지. 이 정도 외우라 그랬다. 야, 전부 다 비동사로 바꿔도 문장이 말이 되죠. 다만 비동사랑 차이는요, 정보를 비동사보다 좀 더 많이 줄 뿐이야. 알겠어? 그게 특징이었어. 문제를 보세요. 문제가 뭐였지? 보에 밑줄 치고 해석을 해라 그랬는데 답안지 봐봐. 답안지 빨리 봐. 답안지 구문 2 보시면 보에 전부. 아, 윤호야 넘겨. 지금 어디 보는 거야? 아이씨. 야, 책 넘기라고. 역시 아쉽게도 자, 보에 밑줄 쳐 있으니까 채점 하시고. 아, 쉬워가지고. 야, 몇 개만 하자. 거기 5번 볼게요. 5번 무조건 해석은 앞에서부터 직독직해 하라고 했다. 자, 5번 보시면 자, too many parents. 많은 부모들에게. 자, it seems natural.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죠? 자, 그쵸. 이 다음에 to가 오면 it은 to 이하를 가리키지. 이걸 뭐라 불러? 가주어, 진주어다. 자, tie 밑줄, to 밑줄. 자, 이거는 알아두세요. tie A to B 하면 tie가 뭐야? 넥타이가 뭐야? 목에 묶는 거 아니야. 묶다야. A를 B에 묶다니까 A를 B에 연관시키답니다. 자, allowance가 뭐죠? allowance. 용돈. 허용도 되지만 용돈도 돼요.
자, 용돈을 점수나 행동에 연관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배웠지? 컴마 ing 나오면 무슨 구문? 분사 구문으로 어떻게 해석해? 뭐뭐하는? 하면서 해도 되고 그러면서 뭐뭐 한다 해도 돼. 자, 그러면서 자 with holding money as a punishment 돈을 벌칙으로 보유한대요. 또는 자 handing it out as a reward 그것을 보상으로서 건네준대요. 그것은 용돈이죠. 나머지 거 잡은지 보시고 자 3으로 간다. 자 구문 3인데 얘들아 2형식 동사는요 관용적 표현이 많다 그랬지. 그래서 이거는 암기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불러봐. 인주에 쓰고 자 come true가 뭐였어? 실현되다. 실현되다 전부 되다야. 그 다음에 run dry 뭐였어? 윤희야 뭐야? 마르게 되다. 마르다죠. 그 다음에 run short off 뭐야? 그쵸. 다 써버리다야. 짧아지니까 그 다음 run out of 이것도 바닥내다 다 써버리다 비슷하고요. 그 다음 fall sick 아프게 떨어져 아프게 되는 거죠. 그 다음 fall asleep 뭐야? fall asleep 잠으로 떨어져 잠들게 되는 거고요. 자 go bad 음식이 나쁘게 돼 뭐야? 상하다고요. 그 맛이 가는 거잖아 그치? 그대로 번역해봐 맛이 가. 그 다음에 turn pale 창백하게 뒤집어져 뭐야? 창백하게 되다가 되겠지. 이거는 답안지 그냥 각자 봐라. 이거 할 게 없다. 4로 갑니다. 자 4는 4형식 동사에서 해석이 가장 어려운 거 두 개만 했지. take랑 cost인데 이거는 신경 써서 외워봐. 자, 다시 한번 불러봐. take a pattern 불러봐. 자, it takes 사람 시간 소부정사 따라해봐. 시작. it takes 사람 시간 소부정사 이거는 내신에서 단어 비열 문제 출제 빈도 1등이야. 순서 외우라고. 특히 1학년 때. 자, it takes 사람 시간 소부정사 시작. it takes 사람 시간 소부정사 시작. it takes 사람 시간 소부정사 해서 어떻게 하니? 사람이 to 이해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걸리다 필요하다. 그쵸?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요? 자, it take 그대로 내려오고요. 여기 볼래? 시간, 노력이랑 사람이랑 순서가 바뀌어. 그 다음 to 부정사 그대로 내려와. 요 사이에 왜 for가 오니? 그치? 요 사람이 to 이해하지. 요 사람은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for를 붙였지? 윤호야? 해석 똑같고. 그 다음 따라한다. 상품 cost 사람 비용 시작. 상품 cost 사람 비용 뭔 뜻이야? 상품은 요 사람에게 이 비용을 들게 한다. 이 말은 뭐랑 똑같아? 요 사람이 이 비용을 주고 이 상품을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 바이 상품 for 비용이었죠. 그 다음 세 번째 패턴은요 it 가주어 to 바이 이하 진주어다. 그래서 상품을 사는 것은 요 사람에게 이 비용을 들게 하다. 똑같지? 자 이것도요 몇 개만 볼게요. 2번 했고요 3번도 했고 5번 볼래? 야 5번 그것은 너에게 너의 생명의 비용을 들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야?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것이 뭐니? if 이하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current 현재의 식습관을 계속한다면 너는 죽을 거야 그 말은.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 1988년에 5살의 나이로 마이클은 들어갔죠.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교에. 그 다음 나온다. It takes 사람 시간 to 순서 보세요. 자 해석 시작. 그가 to 이하봐. 졸업을 위한 requirements 조건을 complete 완성시키는 데에는 딱 1년이 걸렸습니다. 자 10초 드릴게요. 이거를 변형 패턴으로 위에 쓴다. 자 불러줄게. 뭘 보고 아니야 그냥. 자 it took him 그 다음 뭐야? 아 미안 it took 그 다음 뭐야? just one year 그 다음 뭐야? for him to 이하 똑같죠.
뒤에는 각자 보시고 야 1번도 고치자 1번 1번 가봐. 자 역시 it take 사람 시간 두 순서 맞춰봐. 자 간다. 사람 자 people in this area 이 지역의 사람들이 to 이하가 to make their community 그들의 공동체를 a better place to live 살기에 더 나은 장소로 만드는 데에는 long time 오랜 시간이 걸렸다죠. 고쳐봐. It took 그럼 뭐야? A long time. 그치. A long time. 그 다음 for people in this area. 그 다음 to야 똑같죠. 마지막 5번으로 간다. 자 5번은 5형식 문장이었는데 이건 아까 여기 설명드렸으니까 바로 봅시다. 자 목적격 보호에 밑줄 치고 직동 직해하시오. 잠깐만 얘들아 4번만 보자. 4번 만약에 당신이 그러니까 킵이 5형식에 쓰이면 유지시키다죠. 어떤 사람이 awake 깨어있도록 유지시킨다면 자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어떤 기간의 시간 동안 목적격 보호 모닝 awake 그쵸? 맞잖아 someone이라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잖아. 네.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자 irritated 짜증내는이죠. 짜증내고 덜 집중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목적격 보호는 뭐야? irritated 이하가 되겠죠? 오늘 진도 나가자. 오늘은 어디를 가냐? 구문 6부터 구문 11까지 하고 그 다음이 조동사들 조동사 가기 전에 오늘 요 특강을 좀 할 거야. 네이티브가 생각하는 조동사 의미 요걸 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는 11까지만 할게요. 지난 시간에 그 12시제 했지? 근데 지난 시간에 시간이 쫓겨가지고 이걸 좀 너무 대충 설명했어. 그걸 다시 한번 빠르게 설명해 줄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단어 시험 뭐야? 자 봐봐 시제 즉 문법적인 시간 문법적인 시간 시제는 영어로 텐스인데요 텐스인데 거기 어디다 쓰냐면 얘들아 거기 12시제 형태화해서 거기 12시제 밑에 써 시제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 시간으로 영어로 텐스야. 텐스는요 time plus 아니 한국말로 쓰자 시제고요 time은 시간이고요 여기다가 aspect 한국말로 형태 상이라고 번역해요. 이 두 가지 합친 게 시제였어요. 그래서 여기 대각선 써 딱 봐봐. 뭐야 이거 뭐야 딱 그러면 여기가 시간의 형태야. 현재 과거 미래 time 시간이죠. 시간이라고 쓰고 아, 썼지? 그 다음에 요 네 가지가 형태다. 그래서 시간이 세 개 형태가 몇 개? 네 개. 그래서 3, 4, 12 시제 몇 개야? 12개가 되는데 얘들아 시간은 이해가도 형태가 뭔지 모르겠지? 형태, 아스펙트가 뭐냐면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움직임, 변화가 있냐 즉 계속되냐, 완료되냐 이게 형태야. 좀 어렵지? 써볼게요. 동작이나 상태의 변화 모양 계속됐냐? 끝났냐? 변화 뭐야? 이거를 형태 상이라고 말해. 자 그러면 이제 봐봐 형태는 네 가지가 있어요. 기본 진행 완료 완료 진행이 있는데 자 기본은 다른 말로 단순 에스펙트라고 말한다. 똑같은 말이야 기본 단순. 자 이거는요 밑에 써 동작이나 상태가
정지된 모양이야. 변화가 없어요. 동작이나 상태가 정지됐어. 변화가 없어 봤으라고. 그 다음에 진행 형태는 말 그대로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진행이 쓸 수 없다 이거는. 그 다음에 완료는요, 말 그대로 동작 상태가 이미 완료된 거야. 얘들아, 그래서 형태는 이 세 가지입니다. 완료 진행은 뭐죠? 이 두 가지의 복합 형태라고 그랬지? 두 가지의 복합 형태. 그러면 완료 진행은 어떤 형태야? 진행되고 있는 동작이나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더한 거죠. 이건 복합 형태야. 그래서 형태는 보통 세 가지로 보는데 완료 진행까지 네 가지고요. 그 다음에 시간. 시간은 현재, 과거, 미래가 있다고 배웠지. 근데 미래는 없어요. 그치냐? 미래, 야, 시제에서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입시 문법밖에 없어. 미국에서 문법 배우잖아? 그 미래는 안 배워. 미래는 없어. 그럼 뭘 미래라 그래? 현재 동사에다가 조동사를 붙여서, 어? 현재 동사에다가 조동사를 붙여서 어떤 추측이나 의지의 뜻이 돼서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내용을 미래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민준아 졸려? 어? 다시. 현재 동사에다가 조동사를 붙여서 어떤 현재의 의지나 추측을 나타내므로써 미래를 전망하는 내용을 그냥 미래라고 부를 뿐이야. 미래는 없어요. 어? 그러면 미래는요 어떤 조동사를 붙이죠? 조동사는 많은데 대표적 전형적인 게 뭐야? will. 그쵸? 그래서 will 붙이면 미래라고 하는 거야 그냥. 오케이? 그래서 엄밀하게 미래는 없다. 자 그러면 기본 동사 모양부터 불러봐. 어이 여기 동사 원형 V라고 쓰면요 진행형의 기본적 동사 모양이 뭐였어요? 진행형 BING였고요. 이거야 완료형의 기본적 동사 모양이 뭐였어요? Have, PP였고요. 자 완료 진행은 이거 두 개 더한 겁니다. 그럼 뭐야? Have, been, ING. 항상 시제에서 맨 앞에 있는 요 동사가 뭘 나타내? 맨 앞에 있는 요 동사가 시간을 나타내고 뒤에 거는 aspect, 형태를 나타낸다 그랬지. 그래서 두 개가 만나서 시제가 된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봐. 요렇게 바뀔 때요, 윤준아. 요렇게 바뀔 때요. 시간이 바뀌어 형태가 바뀌어. 시간만 바뀌고 형태는 안 바뀌지. 그래서 항상 맨 앞에 요 동사만 변한다 그랬지. 뒤에 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모양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야, 기본 형태 세 개는 뭐야? 현재는 원형 그대로 주어가 단수일 때는 S나 ES 붙이고 한다. 그 다음에 과거는 규칙은 이리, 불규칙은 지맘대로 했다고요. 미래는 조동사 붙이는데 will 붙이자. 할 것이다 였죠? 그 다음에 진행부터 불러봐. 현재 진행이 뭐야? B만 현재로 고쳐봐. MR is ING였고요. 여기 봐봐. B는 무슨 뜻이야? 가장 기본이 되는 동사가 B랑 have야. B가 무슨 뜻이니? 어떤 상태로 있다지. ING는 뭐니? ING는 진행이잖아. 그러면 진행 상태에 있다야. 그럼 무슨 뜻이야? 하고 있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 진행은 뭐야? was나 be만 과거로 붙여.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쩌만 붙여. 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미래 진행은 뭐였어? will be ing. 뭐야? 하고 있을 것이다 였죠. 맞아요? 그 다음에 완료.
불러보세요. 현재 완료 have는 has pit인데 아, 니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왜 완료에 have을 썼을까? have가 무슨 뜻이야? 가지고 있다지. 이게 물건을 가지고 있다도 되지만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다도 돼요. 그럼 pp는 무슨 뜻이야? pp? 야, 니네 동사의 3단 변화 이렇게 외웠잖아. 여기서 맨 마지막에 pp 아니야? 어? pp는 두 가지 뜻이 있잖아. 무슨 뜻이 있니? 첫 번째 동작의 역이야. 수동의 뜻이 있고 이미 끝났어. 완료의 뜻이 있지. 거기서는 수동의 완료야. 완료야. 그럼 봐봐. 이미 되어진 경험을, 이미 완료된 경험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어? 어? 요 앞에 동사가 시간이란 말이야. 그럼 현재잖아. 현재. 현재 이미 완료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현재를 기준으로 이미 완료된 경험을 가지고 있어. 그럼 과거부터 현재까지죠. 알겠어? 우리말에 없는 시제죠.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네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랬지? 네 가지 뭐야? 불러보세요. 첫 번째 완료. 이제 쓰고 완료. 막 뭐뭐 했다고요. 야, 쓰라고. 완료, 막 뭐뭐 했다. 그 다음에 경험이 뭐니? 뭐뭐 한 적이 있다. 계속은 쭉 뭐뭐 해왔다. 결과는? 뭐뭐 해버렸다. 그 결과 지금은 뭐뭐 하다지. 아이씨. 6번 봐. 6번 했어. 6번 쓰겠습니다. 15페이지. 자, 현재 완료는 우리말에 없는 시제이기 때문에 네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자, 완료. 완료는 뭐야? 야, 과거에서 시작된 동작이 현재 딱 완료된 거죠. 그래서 막 뭐뭐 했다고. 그 다음에 경험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어떤 경험이 있는 거죠. 뭐뭐 한 적이 있다. 계속은 과거에서 시작된 동작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거죠. 쭉 뭐뭐 해왔다고요. 결과는 과거에서 일어난 동작의 결과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해버렸다. 바로죠. 뭐뭐 해버렸다 바로치고 그 결과 지금은 뭐뭐하다. 유준아 시험 봐. 너 어떻게 봐? 오늘 응. 시험. 응. 결과 뭐뭐 해버렸다 시험. 이번에 뭐가 통과 못하면 지금 뭐가? 뭐가 그 어? 아까 뭐라고 했어? 아이씨 다시 보여줄게. 완료 막 뭐뭐 했다. 쓰라니까 거기다. 여기다고요? 아 거기 위에 있잖아 분석. 여기요? 아 어디지? 여기다 쓴 거야. 아. 어. 그 시험 보다니까 이거. 왜 필기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자 완료는 막 뭐뭐 했다고요. 경험은 뭐뭐 한 적이 있다. 계속은 쭉 뭐뭐 해왔다. 결과는 뭐뭐 해버렸다. 그 결과 지금은 뭐뭐 하던데. 결과는 두 가지밖에 없지. 두 가지 뭐니? Have gone.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Have gone. 가버리고 지금 없다. Have lost가 뭐니? 잃어버리고 지금 없다. 두 개밖에 없죠? 그 다음에 Have been to랑 Have gone to의 구별이 중요한데 Have been to가 뭐야? 야, been은 비동사는 어디에 있는 거지? 어디 어디에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 첫 번째 어디 어디에 갔다 왔다죠. 어디 어디에 갔다 왔다. 윤호야! 쓰라고 빨리. 아이 진짜 윤이 필 어디 어디에 갔다 와. 이거 필기라네. 두 번째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 갔다 막 왔다. 어디 어디에 갔다가 막 지금 왔다. 막만 적어놔. 막 왔다. 야, 첫 번째 뜻은 네 가지 뜻 중에서 뭐니? 갔다 온 적이 있다. 내가 갔다 온 적이 있다라고 했니? 맞지? 아 미안. 첫 번째 어디 어디에 갔다 온 적이 있다. 두 번째는 갔다 막 돌아왔다. 첫 번째 거는 네 가지 뜻 중에 뭐야? 경험. 경험이고 두 번째는? 완료. 완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have gone는 뭐라고 그랬지? 어디 어디에 가버리고 지금 없다죠. 어디 어디에 가버리고 지금 없다. 이거는 결과죠.
얘들아 이거 말되니? 자, I have gone to Seoul. 야, I have gone to 서울. 나는 서울에 가버리고 없다. 말도 안 돼. 내가 서울에 가버리고 없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해? 안 되지. You라고 쓰면 You have gone to Seoul. 말도 안 돼. 너 서울에 가버리고 없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말을 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have gone to는 몇 인칭만 주어가 될 수 있다? 3인칭. 3인칭. 바로 치고요. 주어는 3인칭만 된다. 예문 보겠습니다. 야, 이거 네 가지 뜻 중에 뭐지? 나는 살아왔어. 이 아파트에서 지난 10년 동안. 지금도 살아. 뭐죠? 계속이지. 그렇죠? 야, 좀 내가 좀 쉴 겸 하나만 해봐. 5번 해봐. 5번. 5번에 두 번째 줄에 자, confident 뭐야? 자신감. confident 어. 자신감 있는 해석 쓰는 거야. 참 못 쓰는 건 줄 알아? 내가 가르치면서 참 못 쓰는 거냐면 나중에 선생님이랑 유형 독해 하면 아시겠지만 쌤이 그 실제 그 독해 시간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영어 문장 읽을 때요 절대로 한국말로 번역하지 말고 영어를 그냥 영어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 말 많이 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봐봐 봐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를요 니네 이거 읽을 때 그냥 I love you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이거 읽고 머릿속으로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번역하지 않잖아 어, 이런 식으로 좀 길고 복잡한 문장 만날 때도 그냥 영어 읽고 그대로 받아들여라 번역하지 말고 어? 그렇게 항상 강조하는데 우리 지금 뭐하고 있니? 한국말로 번역하려 연습하고 있잖아 그치? 못은 아니야? 어? 왜 지금 한국말로 번역하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 야! 한국말로 번역하면 안 돼. 그러면 수업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겠지. 얘 한번 읽어봐.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넘어간다? 이렇게 수업할 수밖에 없잖아. 번역 안 하면.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해해? 그리고 한국말로 번역을 잘 해야 나중에 영어를 영어로 잘 받아들여.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독해에서는 머릿속으로 번역하면 안 돼. 자, 불러줄게. 우리가 이 집에 이사 온 이유로죠. 잭과 나는 보아왔다죠. 당신이 잘하는 것을 그 다음 from 동그라미 into 동그라미야. from A into B죠. 옆집의 작은 소녀로부터 자신감 있는 젊은 여자로 잘하는 것을 보아왔다. 물어볼게. 네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이야? 센스 있죠. 센스가 이유로니까 계속 뭐니? 계속이죠? 중학교 때 이거 구분하는 거 했잖아. 다시 14번, 14페이지로 간다. 자, 14페이지. 아까 현재 완료하다가 넘어갔다. 자, 이제 과거 완료로 간다. 과거 완료 뭐야? had pp 인데 얘들아, 과거 완료는요 크게 두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과거보다 더 먼저인 한 시점을 나타낼 수 있어. 더 먼저인 한 시점. 이걸 뭐라 불러? 야, 과거보다 더 과거, 더 과거. 이상하지? 대과거라고 불러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대과거부터 과거까지의 선이야, 선. 요 사이의 기간. 이건 점이고 이건 선이다. 근데 이게
또 네 가지 뜻이 있는 거야. 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오케이? 그럼 해석 적어봐. 이건 해석 어떻게 하니? 뭐뭐 했었다죠? 점이니까. 했었다. 이거는 뜻 네 가지인데 필요 없어. 거의 이건 계속이야. 그래서 해왔었다죠. 했었다랑 해왔었다.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어이, 문법 시험에서는 뭐만 나와? 1번만 나와. 어? 1번만. 그 다음에 미래 완료가 뭐예요? 아 이거 16페이지 거기 쓰시면 돼요. 과거 완료해서 대과거부터 과거까지일 때는 2번이죠?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의 계속이야. 해왔었다. 그 다음에 대과거일 때는 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었다. 순서 바꾼 거다 지금. 예문 A 봐봐. 우리가 그녀를 방문했을 때, 얘들아 call on 하면 방문하다는데 나왔으니까 정리하자. 뒤에 사람이 나오면 call on이고요. 장소가 오면 call at이다. 방문하다. 그녀는 일주일 동안 침대에 아파 왔었다죠. 이거는 이 두 가지 용법 중에서 뭐니? 얘들아 기준이요. 내가 방문한 거죠. 그게 과거지. 근데 그거 일주일 전부터 계속 아파온 거죠. 요 용법이죠. 두 번째. 그래서 아파 왔었다야. 그 과거 완료 야 거기 좀 써라. 과거 완료의 해석 옆에 플러스 해봐. 과거 완료의 해석 옆에 플러스 하시고요. 항상 과거 완료는 과거의 기준 시점이 있다. 과거의 기준 시점이 있어. 이렇게 써. 과거 완료 해석 옆에 항상 과거의 기준 시점이 나와요. 여기는 방문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미래 완료로 간다. 자, 미래 완료 뭐야? Will, have, pp고요. 자, 미래 완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보기 들어봐. 얘들아, have, pp가 완료지. 이미 완료된 경험을 미래에 갖고 있어.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이미 완료된 경험을 미래에 가질 거야.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현재나 과거부터 미래까지죠. 그쵸?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한다고? 쓰자. 해석 역시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거의 미래랑 해석이 똑같아. 뭐뭐 할 것이다. 첫 번째가 뭐뭐 할 것이다. 그래서 미래 완료는 잘 안 쓴다 그랬지. 거의 미래로 대체한다 그랬다. 두 번째는 거의 안 쓰이는 뜻인데 해 왔을 것이다 라고 써. 해 왔을 것이다. 이것도 옆에 쓰겠습니다. 미래 완료의 해석 옆에 플러스에 미래 완료에서 항상 뒤에는 미래의 기준 시점이 온다. 자, B를 보세요. 그녀는 그 일을 완성할 것이다도 되고 완성해 왔을 것이다도 돼. 저녁쯤에. 여기서 기준 시점이 언제야? 저녁쯤이죠? 이게 미래고요. 그 전부터 한 거 아니야. 하나만 해볼게요. 밑에요. 3번이랑 5번 해볼래? 3번이랑 5번. 아, 발음 모르나? 아, 단어 모르나? 첫 번째 줄에 자, 건밀히 뭐니? 건밀히 위원 해고요. 그 다음 take away 뭐야? take away 뺐다 가져가다고 그 밑, 그 옆에 그 Thorpe? 얘는 사람 이름이다.
자, 불러줄게. 3번은 그러나 한 달 후에 미국의 올림픽위원회는 빼앗았다. 그의 메달들을. 왜냐하면 솔프가 돈을 위해서 야구를 경기했었기 때문에. 그치? 물어보자. 여기서 헤드 PP는요. 대과거니 대과거부터 과거까지니? 대과거까지. 매달 뺏은 게 먼저야? 돈 위에서 야구한 게 먼저야? 야구한 게 먼저지. 한 시점 아니야? 시점? 아 이거 아 야구해 왔기 때문에 해도 되겠다. 그치? 계속도 되고 두 개 다 되네. 대과거부터 과거까지도 되고 대과거도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보면 그는 살 것이다야 살아왔을 것이다야. 뒤에 4가 있으니까 계속이야. 그러면 살아왔을 것이다. 이 아파트에 5년 동안 4월이 오면. 야 근데 솔직히 이 완료랑 완료 진행은요 우리말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말로 옮기기가 좀 까다로운 때가 많아. 근데 얘들아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느낌을 아시면 돼. 느낌.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그럼 느낌이 중요한 거지. 뭐 정확한 해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완료 진행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완료 진행 모양부터 불러보세요. Have, has, been, ing가 되겠죠. 봐봐 해서 어떻게 하니? 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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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야 이게 형태지. 진행이 완료된 경험을 지금 가지고 있어. 진행이 완료된 경험을 지금 가지고 있어. 이 두 개 더한 거죠. 야 한마디로 완료 진행은 완료랑 차이가 뭐다? 완료 진행은 어떤 시제야? 완료 시제의 계속적 의미를 뭐한 거야? 완료 시제의 계속적 의미를 생동감 있게 표현한 거야. 강조한 거죠. 그러면 완료는 진행 계속일 때 해왔다. 진행은 하고 있다. 더해봐. 완료가 계속일 때 해왔다고 진행은 하고 있다니까. 더하면 우리말로 해오고 있다죠. 기억나지? 그 다음에 과원지는 뭐니? had been ing. 뭔 뜻이야? 해오고 있었다. 미완지는 뭐야? Will have been ing. 무슨 뜻이야? 해오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거는 거의 안 쓰이기 때문에 책이 없다. 책이 없고 마지막으로 얘기만 할게. 야, 문법은 깊이 들어가면 끝이 없어. 완료랑 완료 진행의 차이를 진짜 깊이 들어가면 끝이 없어. 근데 이것만 알아도 이거는 물론 수능에 나오진 않는 건데 완료랑 완료 진행의 차이가 뭐야? 물론 해석이 다르지만 의미의 차이가 뭘까? 그거 했죠? 완료랑 이렇게 완료 진행으로 쓰면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얘들아 진행은 어떤 속성이 있어? 계속성의 속성이 있어. 그치? 나는 나는 밥 먹고 있다. 밥 먹고 있다. 약간 계속하는 느낌이 있죠. 그러면 두 개 차이가 뭐야?
위에 거는요 말하는 순간에 비가 와 안 와? 어? 말하는 순간에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방금 말하기 한 10초 전에 비가 그쳐도 이 표현 쓴다. 밑에 거는요 말하는 순간에도 비가 오는 거야 확실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올 거다라는 뉘앙스가 있어. 왜? 진행은 항상 계속성이 있어. 차이 알겠어? 그냥 간단하게 완료 진행은 완료 시제를 좀 생동감 있게 표현한 거다. 그 정도만 아시면 그 수능 내신 수준에서는 충분해요. 깊이 들어가는 끝이 없고요. 자, 이상으로 시제를 끝내겠습니다. 한 페이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17페이지 간다. 수동태 플러스 시제인데 잠시 넘겨. 얘들아, 동사 문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동사 문법 이제 동사 구라고 하지. 동사 청크, 동사 청크의 구성 요소. 동사 문법, 동사 문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시제, 그 방금 한 거. 그 다음 뭐야? 태가 있고, 그쵸? 이 앞에 뭐가 붙을 수 있어? 말하는 사람의 어떤 판단이나 태도를 드러내. 무슨 동사? 조동사가 붙을 수 있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시제는 이미 끝났다. 시제 12시제 해석법 다 끝났어요. 조동사는 이따 할 거야. 오늘은 좀 맛보기만 하고 이거는 본격적으로 다음에 하고 해는 안 해. 왜 안 할까? 얘들아, 시제는 12개가 해석이 다 다르지. 할 게 많지. 조동사도 엄청 많잖아. 뜻이 다 다르지. 할 게 많지. 근데 태는요 형태가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비동사? PP. 이게 수동태 아니야. 이거밖에 없어. 이거 해석 못하니? 이거 무슨 뜻이야? 되어지다. 그것만 알면 돼. 아, 물론 이 태에 시제랑 조동사가 붙을 수가 있지. 근데 이게 붙으면요 시제 조동사 해석에 되어지다만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태는요 문법적으로 말하면 문법 시험에 나올 건 많아. 하지만 우리 지금 문법 시간 아니다. 해석 연습하는 거다. 수동태 해석은요 극히 간단해. 되어지다밖에 없어. 그래서 태는요 요거 8번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문법은 다른 수업이 일요일날 하는 문법은요 태를 자세히 하지만 지금은 구문 시간이기 때문에 태는 8번만 할게요. 자, 뭐냐면 수동태랑 시제랑 합쳐진 개념이야.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미래 수동태인데, 자 일단 형태부터 써봐. 형태. 얘들아, 미래가 뭐니? 미래. 자, 동사에다가 조동사 붙인 걸 미래라고 한다 그랬죠? 이게 미래다. 그 다음에 수동태 뭐니? 비동사 PP 아니야. 그쵸? 요 두 개를 더해봐봐. 더하면 풀어봐. 어떤 모양이 나와요? 위형 더해봐. 비의 원형 비? 불러봐. PP가 나와. 아니? 빨리 쓰시고. 유주야 잘 따라와. 해석은요 할 것이다 플러스 되어진다. 더하면 되어질 것이다. 야, 니네 이런 질문하면 안 돼. 선생님 이거는 아까 12시제 없었는데요. 야, 이거는 12시제가 아니야. 뭐야? 시제와 태의 결합형이야. 12시제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수동 모양 만들어봐. 현재 완료가 뭐니? have나 has? pp고요. 수동태 뭐야? 비동사 pp. 합체! 보여보세요. 불러보세요. have b의 pp then pp가 얘들아, 현재 완료는 네 가지 뜻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이 뭐야? 계속이죠? 그래서 해왔다 해서 되어진다. 더 해봐. 해왔다 플러스 되어진다. 되어졌다. 되어져? 왔다.
아니라 여기 미래 수동태는요 구태여 안 외워도 해석되지. 이거는요 독해할 때 나오면 바로 해석해야 돼. 바로 생각하지 마. 그래서 수거처럼 외운다. 자, 따라한다. Have been PP 되어 좋았다. 시작. Have been PP 되어 좋았다. 그냥 수거처럼 외워. Have been PP 되어 좋았다. 시작. Have been PP 되어 좋았다. 알겠지? 마지막 진행 수동. 진행형이 뭐예요? 아, 얘들아 미안해. 자, 응용하자. 응용. 저기 봐봐. 응용. Have가 had가 되면 무슨 수동이야? 과거 완료 수동. 해석은 되어져 왔었다. 어이, will have가 오면 미래 완료 수동. 해석 뭐야? 되어져 올 것이다. 응용. 그 다음에 진행. BING가 진행이고 비동사 PP가 수동이야. 보여봐. 불러봐. 불러봐. Be 뭐야? BING. Being? PP 아니야. 해석. 하고 있다 플러스 되어진다. 우리말이다. 하고 있다 플러스 되어진다. 되어지고 이따가 되겠죠? 응용. 어이, B가 MR이지면 무슨 진행수동? 현재 진행수동 되어지고 있다. 어이, was, were면 과거 진행수동 되어지고 있었다. will be면 미래 진행수동 되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거 외우는 방법. 자, 외우는 방법 좀 유치하지만 빔 빔 비슷해? 팝? 팝? 팝. 따라한다. 비빔밥 되어지고 있다. 시작. 비빔밥 되어지고 있다. 하기 싫어? 그럼 시작. 비빔밥 되어지고 있다. 어, 오케이? 그냥 말을 만들어 봤어. 자, 하나의 수거처럼 생각한다. 예문 보겠습니다. 세 종류의 직업들이 all being created. 현재 진행 수동이죠? 만들어지고 있다. 매일. 어려운 문장 하나 하겠습니다. 요거 해볼래? 어? 잠깐만, 저거 몇 번이? 2번이 아니고 3번이구나. 3번이. 어, 입비대 강조 구문인데 일단 해봐. 낭비하다. 그다음 리소스가 뭐야? 리소스. 자원, 재료, 자료. 준영하고 중앙이네. 대략 대신이네. 대신. 뭐 대신이지? 이거가 대신이지. 생각 다 대신이야. 민식이가 중앙이었지. 걔가 언제 하니? 했냐? 시험 날짜 나왔니? 시험 날짜 며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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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6일. 10월 16일? 네. 왜 이렇게 늦어? 대박. 와, 인내같이 늦은 애하고 처음 봤다. 추석 때 놀지 말라고 그냥. 추석이 언제냐? 10월 5일인가? 야, 시험 진짜 늦네. 그럼 면접도 할까? 추석 끝나고부터 바로 하자. 보세요. 있음이 출처. 자, 이 비가 나오면 that을 찾는다. that 밑줄. 여기 밑줄. 자, 이거 알아? it be that 강조구문. 뒤에 나온다. it be that. 이렇게 오면 뭘 강조하는 거야? 무조건 요 사이에 있는 요 새끼. 요거를 강조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하니? 자, 여기다가 바로 자 붙여. 바로 동그라미다.
that 이하인 것은. 그러면 동그라미가 강조되겠죠. 오케이? 해볼게. 뭐 강조하니? 자, not just a money 강조하죠. 그러면 바로 단지 돈만은 아니다. 맞아요? 네. 야, 근데 누가 질문하더라. 야, 야 질문. 야, 선생님 질문하더라. 어, 이상하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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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it 가주어, 대디아 진주어 구문도 되잖아. 그치? 가주어, 진주어.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지 강조 구문인지 어떻게 구분할까? 요 사이에 형용사가 있을 때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다. 무슨 사? 형용사. 형용사. 이준아 무슨 사? 형용사. 나머지는 강조 구문. 자, 바로 단지 돈만은 아니다. 뭐는? 자, that's being wasted. 뭐야? 현재 진행 수동. 낭비되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단지 돈만은 아니다. 오케이? 또 is, mit. 또 it be that 강조 구문인데 얘들아, 뒤에 that이 두 개 나오지. 어떤 that의 밑줄이야? 두 번째 that이야. 요 that은 뭐니? 명사 뒤에 오고 야야야야 요 대신 명사 뒤에 오고 뒤에 주어 없잖아. 관계 대명사죠? 오케이? 자, 바로 리솔 아 또한 바로 또한 재료들이다. 대리아는 아 미쳤나 봐. 대신 관계 대명사죠. 근데 그 재료들은 음식을 만드는데 들어간대. 어? 바로 그 재료들이다. 뭐가? 똑같죠? 낭비되어지고 있는 것이. 알겠어? 여기까지가 시제다. 잠깐 안 할 건데 잠깐 뒤에 넘겨봐봐. 얘들아, 동사 지금 우리 뭐 배웠니? 동사 문형, 그 다음에 시제 해석법, 세 번째가 뭐야? 전치사와 결합되어 쓰이는 동사야. 요거는 단어 시험 보고 나서 하겠습니다. 자, 정확히 10분 뒤에 단어 시험 보겠습니다. 네, 무슨 단어로 시험? 아, 너 능률 보케뷸러리 사이에 어원편 사서 하루에 하나씩 외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준 그 수업 계획 그거 한 거 말고 여기 보면 옆에 단어 시험 보면 적혀 있지. 뭐로 외우면 내가 어제 아 네가 그 연락이 안 돼가지고 내가 이제 이름 붙잖아. 톡을 남긴데 톡을 왜 안 보더라고.